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교실의 박성호입니다. 오늘 세계사 이제 6강제입니다.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정치제도와 사회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나라, 청나라 하면 민족 구성이 다르죠. 명나라 하면 한족들의 정통 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청나라 하면 실제로 이제 만주족이 정복 왕조를 이룬 것이 청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치나 경제에서는 공통 부분도 있고 문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명나라, 청나라 하면 위대한 그런 황제들 있죠. 그 황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명나라는 이제 1368년에 건국해서 1644년에 멸망하죠. 명을 세운 사람은 바로 이제 난징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이제 난징에 됐다는 거 중요하죠. 난징, 금동에 됐다, 그죠? 그 명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 바로 주원장이죠. 주원장. 그래서 주원장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아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렇게 황제까지 오른 사람이다, 그죠? 제위도 한 30년 동안 했죠. 오랫동안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태조 홍무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명나라의 정치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홍무제는 실제로는 아주 그냥 그이 천민이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권 강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장애물이 된 것이 뭐이겠어요? 바로 재상들이죠, 재상. 그래서 재상제를 폐지했다, 그죠? 재상제를 폐지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웬만하면 황제가 직접 챙기겠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재상제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태종 이방원이요. 이제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상제를 폐지하고 이제 육부를 전부 다 자기가 관장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갑제를 해가지고 다스립니다. 이갑제라는 것은 110포, 그러니까 110집을 일일이로 합니다. 그래서 이갑제 그래요. 거기에서 10개를 뽑아가지고 이장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10개 중에서 또 하나씩 이제 10집이 되겠죠. 10집에서 한 호수를 뽑아갖고 일 갑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호를 또 10개 만듭니다. 그래서 이장과 갑수가 서로 이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갑제라고 하죠. 향촌 지배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명나라 때 이갑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해가지고 호적, 그래서 이 부역 황책을 이제 노란 거 해줬다 부역 황책 호적을 말합니다. 호적, 사람이 누구누구 살고 이건 다 파악해야 되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부유왕제.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도 파악해야 되겠죠.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 땅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것이 꼭그 물고기 비닐같이 생겼다 해서 어린도책을요. 어린도책은 토지대장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홍무제는 실제로 이제 이 온나라 온명을죠. 그러니까 온나라의 그런 지배하에 있으면서 엄청난 한족들의 탄압이 이제 계속됐죠. 그래서 이제 한족의 문화를 바로 회복하려는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도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 애들이 과거제를 거의 그 실시 안 하죠. 했다 해도 몽골 제일주의에서 이제 몽골을 최고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원장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어쩐다. 유교를 다시 회복시켜야 됐다 해서 육류를 반포합니다. 육류. 그래서 육류라는 건 6가지의 그 유교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을 이제 한족들한테 계속 주지시키는 거죠. 그 6가지가 부모한테 효도해라, 노인은 존경해라, 이웃과는 화목해라,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 각자의 본분에서 만족해라, 죄짓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육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반포해서 한족의 문화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주원장이다, 태조 홍무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명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황제가 있죠. 성조 영락제입니다. 그렇죠? 영락제. 그래서 영락제는 자기 조카인 그 건문제, 혜종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오른 사람 있죠. 세조죠, 세조. 세조 때는 우리가 뭐야, 계유정난을요. 계유정난. 다시 말하면 이것은 1453년에 했던 거, 동로마가 망할 때 우리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398년에 성조 영락제도 조카를 몰아냅니다. 그 조카가 건문제죠. 이것을 정난의 변, 그죠? 이 정난의 변을 따서 계유년했다 해서 계유정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부르는 겁니다. 이 조카를 몰아낸 영락제는 상당히 불안하겠죠. 이거 저이 난징에 있다가는 그 조카를 따르는 자들이 또 자기를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바로 수도를 옮기죠.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그죠? 베이징이 이제 수도가 된 거예요. 베이징에서 몇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이제 왕을 합니다.
영락제는 또 어째요? 그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정통적인 그이 황제를 계승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하라는 환관을 시켜서 그 항의를 합니다. 이게 정하의 온정이 있었죠. 이 정하의 온정은 시험 잘 나오죠. 39년 동안 7차례나 해요. 그래서 30개월 돕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프리카까지 계속 갔죠.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공을 확대하고 이제 또이 신앙로 개척보다 한 70년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하의 온정은 명나라의 이제 국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조공 국가를 확대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동남아시아의 학교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 이것 때문에 된다고 그러죠. 이 학교란 것은 동남아에 많이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중국인을 말하죠. 우리나라도 학교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명나라 때 정하의 온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정도만 역사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성조는 또 어째요? 바로 이제 그 한족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명나라 하면 뭐예요? 송나라 때그 성리학에서 양명학으로 이제 발전하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명나라도 당연히 성리학을 섭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대전을 편찬, 사서대전. 사서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논어나 대학, 맹자, 뭐 중용, 이네 책을 말하죠. 이런 것의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성리대전, 영락대전. 이런 것을 출판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도 하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중국에 그 빼칭하면 생각나는 랜드마크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금성 그래요. 자금성. 이 자금성은 그 영락제가 세웠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자금성 하면 이제 창문이 많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락제의 그런 심리적인 것도 알수 있는 것이 자금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대운하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 지금 현재 만리장성이 이때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16세기에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몽골애들과 그 다음에 애구들이 명나라를 괴롭히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 북로남해 이렇게 말합니다. 북로남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북로남해. 명나라 때입니다. 그 신종 때는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신이 나오죠. 그 충신이 누구냐? 송나라 때는 왕한세가 있었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장거정입니다. 거꾸로 하면 정거정이 되겠죠. 장거정이 있었다. 그렇죠? 신종 때 그래요. 이 사람은 이 관리 기관을 확립하고 토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세금을 너무 종류가 많죠. 지세하고 정세 두 가지로 딱 통합해요. 이것을 일조 편법 그럽니다. 아주 시험 문제 무지무지. 하여간 뭐 명나라 하면 일조 편법 뭐 항상 나오죠. 여러 가지 세금을 두 개로 하는 것을 일조 편법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가 국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임진왜한테. 그래서 임진왜한테 그 우리나라를 지원했다가 여진족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줘버리죠. 그래서 세금 문제, 기금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끝내는 이좌성의 난으로 인해서 명나라는 이제 바로 멸망합니다. 그때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또 자살까지 하죠. 명나라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것은 홍문제와 영락제, 그들이 했던 그 업적이라든가 정하의 온정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빼징으로 이제 천도했다, 그 다음에 자금성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장거정, 그 다음에 일조편법 꼭 알아두세요. 청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그러면 이자생이가 세웠냐? 그것은 아니죠. 청나라를 세운 것은 후금입니다. 후금. 다시 말해 여진족이죠. 여진족. 여진족 또는 만주족이라고 하죠. 만주족. 만주족이 있습니다. 만주족을 통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누르하치겠죠. 누르하치. 그래서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웁니다. 이 누르하치가 이제 그 유목민들 어떻게 더 통합했냐고. 칭기스칸 하면 천호제, 백호제 이런 걸로 했다겠죠. 여기서는 팔기제라고 하죠. 팔기제. 팔기군을 바로 이제 세웠다. 팔기군. 그래서 군사 조직을 세워서 누르하치가 유목민족, 다시 말하면 만주족을 이제 통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황제들이 청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도 황제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홍타이지, 태종, 그 다음에 순치제, 그 다음에 강희제, 옹정제, 그 다음에 강, 옹, 건. 이세 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뭐 시험 볼 때나 또 여러분이 청나라의 역사를 할때 아주 쉽습니다. 자, 홍타이지, 태종. 뭐 우리나라 많이 관계했죠.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혔던 사람이죠. 홍타이지가 후금 국호를 바꿉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1630년이죠. 그래서 청으로 이름을 바꾸죠. 후금이 이제 청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하죠. 조선을 침략하는데 두 번에 걸쳐합니다. 후금일 때 한번 침략하죠. 후금일 때 이것을 정묘랑 1627년에 한번 했고
병자호란이거든. 1636년 청으로 해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홍타이지가 이제 우리나라에 했던 침략이고, 그 다음에 순치제 때 이제 이자성의 난을 이제 완전히 진압하죠. 그래서 이자성을 격퇴하고 빼징으로 입성합니다. 베이징으로 입성한 것은 이자성의 격퇴 이후에 된다. 누가 했다고요? 순치제가 했다. 그러면 이자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빨리 넘어갔냐? 그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명나라 장수들, 특히 이제 오상계라든가 경계무라든가 상가이가 배신을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순치를 도와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지방의 번왕으로 임명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막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희제 때는 어째요? 그 오상계나 경계무, 상가 이 애들이 너무 세력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조 강희제 때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3번들을 진압합니다. 3번들 진압하니까 3번이 이제 난을 일으켜요. 이것을 3번의 난 그래요. 3번 하면 명나라 장수였던 오상계, 경계무, 상가이 이런 번왕들이 일으킨 것이다. 17세기 후반에 있었는데, 끝내는 진압을 했어요. 누가? 강희제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완, 청나라에 반대하는 그 한족 세력 있죠. 정성공 세력을 또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페트르 대제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해서 국경선을 이제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르친스크 조약, 그죠? 네르친스크 조약. 너무 유명하죠. 페트르 대제와 강희제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청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죠? 안정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세금도 적게 걷고 막 흘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옹정제가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궁기철을 설치하죠. 궁기철을 설치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종보를 또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죠. 또 러시아하고 카우타 조약을 체결해서 또 국경선, 그러니까 국경선에 대한 조약, 네르친스크, 그 다음에 카우타 조약,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족들이 계속 그 후금들을 오랑캐라고 합니다. 이 반청 세력을 설득하는데 바로 이제 성공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서로 편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대의강미로 아주 시험지 한번 잘 보입니다. 대의강미라는 책을 통해서 반청세를 설득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전부 다 오랑캐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한족이라 해서 그 처음부터 대륙에 살아난 것 없다. 그래서 그때 청나라에 반대했던 사람이 청나라를 바로 이제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대의강미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안정되니까 제가 세금도 바로 이제 통합합니다. 명나라 일조헌법에서 정세와 지세를 통합해서 이제 정세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세만 받는 거죠. 이것을 지정은 그래요. 지정은 청나라 때 바로 강희제 때그 기본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강희제 때 기초작업을 다 하고 완전히 실시한 것은 바로 세종 옹정 때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한테 세금을 안 부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세종 옹정 때부터는 인구가 급증했다. 그 이유는 지정제에서 정세를 폐지함으로써 그랬다. 왜 청나라는 전부 다 은으로 내게 했냐? 은으로 징수한 이유가 뭐예요? 은으로 이제 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은이 바로 이제 그 아메리카에도 엄청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은으로 일조편법 또는 지정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 그죠? 자, 걸륭제. 걸륭제는 현재 중국의 영토를 확실히 윤곽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고종 걸륭제입니다. 몽골, 그다음에 타이완, 신장 지역을 다 정복해버리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세계 대제국으로, 지금도 대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한 그 민족을 좀 볼게요. 중국 민족은 원래 56개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 55개가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지 이제 현대사에서 중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이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이제 그 영토를 엄청 많이 차지하죠. 영토는 실제로 60%를 차지합니다. 60%가 이제 소수민족 거예요. 소수민족. 근데 인구는 한8.5% 정도 차지한다고 하죠. 인구는 8.5%.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종은 사고전서를 편찬해요. 사고전서. 이 사고전서라는 것은 네 가지. 경사, 자, 집, 글죠. 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교 경전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역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은 제자백과 사상집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문질마네. 그래서 이런 것을 편찬한 사람이 걸륭제다, 그죠? 걸륭제 이렇게 편찬을 한 이유는 뭐예요? 명나라 학자들을 또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던데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맥카트니 사절단이 옵니다. 맥카트니 사절단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쇠퇴하냐면, 실제로 이제 병영교도의 난 있죠. 병영교도의 난 있고, 그 다음 묘족의 난, 이런 걸로 해서 점점 쇠퇴합니다. 1840년에 이제 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아편 전쟁으로 해서 확실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래 청나라도 뭐였어요? 청나라도 어차피 후금, 다시 말하면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또는 만주에 세운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한족을 통치하는데 이중적 지배체를 합니다. 그래서 해유책과 강경책을 실시한다 그러죠. 해유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 네 한족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한다. 그 다음에 신사의 특권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편찬도 하고, 서신에 이제 무엇을 해라? 바로 이제 만한 병용제를요. 만주족과 한족을 골고루 관리에 등용하겠다. 만한 병용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근을 주고 나중에 채찍도 주겠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강경책입니다. 그래서 변발을 강요하겠죠. 변발. 이제 그 만주족 같이 바로 이제 주변머리, 소갈머리 자가 놔두고 뒤에 꼬리만 남겨주죠. 이것을 변발. 그 다음에 이제 사상도 탄압합니다. 그래서 문자욕 또는 이제 금서 읽지 못할 책, 이제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지시가 내려진 시기의 왕조입니다. 옳은 것은 뭐죠? 시기 문제. 역사는 다 시기 문제다 했죠. 지문 건국 이후에 혼란해서 부득이하게 형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법전에 형법을 집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상 집폐지하라. 그죠? 제상직을 폐지하라. 이 말은 누구였어요? 태조 홍무제입니다. 홍무제. 이제 방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나라 홍무제를 말합니다. 누구예요? 주원장이 이렇게 하라는데요. 궁기처 설치 누구예요? 청나라 때 옹정제의 이야기, 옹정제가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침공. 아, 이 고구려 침공은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이갑제 시행했다. 이거 맞죠? 이갑제 시행했다. 그 다음에 5대 19, 이것은 당의 멸망 이후죠. 당 멸망 이후니까 전혀 관계없고, 황소의 난, 그러면 이건 당나라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때 최치원하고 관계있죠. 최치원이가 토, 황소 경문을 썼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두 번째, 밑줄 친이 황제에 대한 것 설명입니다. 그렇죠? 대강미록, 오우 대강미록 누구였어요? 대강미록을 아까 이야기했죠. 대강미록, 그냥 웃고 가겠죠. 그 대강미록을 썼던 황제가 누구다 했어요? 세종 옹정제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세종 옹정제, 그죠? 그러니까 이건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 명나라 구분 잘 하세요. 그것만 잘 하면 됩니다. 또 지대와 정설도 은으로 해야겠다, 그죠? 이거 지정은 아니야, 지정은. 지정은 말아도, 아, 이거 옹정제구나. 아니면 이거 대강미록 말아도 옹정제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궁기처를 설치했다, 그죠? 이거 답이네요. 궁기처를 설치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서대전, 영락대전, 사서대전 이런 건 전부 다 명나라 때 이야기죠. 명나라 때. 그 다음에 3번의 날을 진압했다. 요거는 강희제가 했던 거죠. 청나라 강희제. 마테오리치의 후원. 마테오리치. 마테오리치가 누구죠? 마테오리치 하면 명나라 때 선교사로 왔죠. 마테오리치. 그래서 고려 만국전도 그랬다 했죠.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 아, 누구세요? 요것도 강희제죠. 네르친스크 조약. 그때 이야기했죠. 표트르 대제하고 했다. 아, 그래 답은 어차피 1번입니다. 1번. 여기까지 해서 이제 6강을 마쳤습니다. 3강만 하면 중국사는 끝납니다. 좀 열심히 반복하시고, 세계사는 어차피 교양입니다. 아셔야 될 그런 지식이죠. 좀 똑똑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